지금까지는 주로 신생 창업기업 지원이나 사업 확대 등을 위해 활용되던 크라우드펀딩이 회생기업에도 산소를 불어넣는 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P2P 금융업체 팝펀딩이 손을 잡고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것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 부품 소재 생산업체 갑산메탈은 지난 2011년 경기 침체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영업이익도 개선돼 지난 1월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회생기업이라는 낙인 때문에 제도권금융과는 여신거래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는 투자 대상 1호로 갑산메탈을 선정하고 P2P 금융업체 팝펀딩과 함께 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갑산메탈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펀딩 시작 4시간 만에 투자 금액 3천만 원이 모금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기업 회생지원협회는 팝펀딩의 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2012년 1530건, 2013년 1664건, 2014년 1712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는 이처럼 경영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회생기업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크라우드 펀딩을 선정했고, 지난해 5월 P2P 업체 팝펀딩과의 제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팝펀딩은 국내 최초의 P2P 대출 업체로 개인 파산, 회생, 낮은 신용도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2P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기업 대출 사례가 적어 대출 금리가 10% 중반대로 다소 높다는 점, 회생기업이 대상인 만큼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대출 승인율이 낮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